그런 것 같습니다. 와, 엘리베이터. 와, 엘리베이터도 있어. 진짜 민생이야. 네. 우와, 우와. 백종원 시키신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산도함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승일 소령입니다. 한산도. 한산도함이구나, 저게. 네. 이 한산도함은 그 업무가 뭐예요? 저희가 그 해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함정인데 차차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저희 함정이 한산도함인데. 네. 바다 위의 성. 예, 그렇죠. 바다 위의 성 한산. 저희가 그 함정 길이가 143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약 한 개 반 정도의 크기고 높이는 33m. 아파트 한 1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와, 진짜? 저희가 다음 달에 순항훈련이란 걸 가는데 여러 해외 국가를 방문을 하면서 군사외교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분들을 위해서 교민 위문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와, 크다. 지금 뒤쪽으로 보시는 곳이 제가 말씀드렸던 비행갑판입니다. 그 평소에는 이제 헬리콥터가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이착함하는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저희가 순항훈련을 가게 되면 외국 귀빈들과 저희 교민들을 환영하는 환영 만찬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근데 환영 만찬이 들어오려면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나 보네요. 네, 저희 그 조리 부사관들하고 조리 병들이 요리를 잘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게 사용이 됐어요, 이 배가? 임무를 수행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부대 무슨 임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엘리베이터. 와, 엘리베이터도 있어. 진짜 민생이야. 네. 와, 와. 맞습니다. 예. 예, 순항훈련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조원들이 그걸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맛있는 밥 한 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훈련함이라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예. 아, 여기다 운전하는 데가. 예.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조함과 항해와 관련된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약 110여 개 정도의 국내외의 항구 이제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요. 혹시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체험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저는 그럼 이탈리아 나폴리로 뒤를. 한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엔진 네. 파트를 누가 조작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첸나이 항을 입항해야 될 거고요. 보면은 이제 좌회남수에 보이는 상선이 한쪽이 저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상선을 마찬가지로 피해서 안전하게 입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Let's go. 받아버리시면 안 돼요. 자, 가속. 가속. 자, 가속. 가속. 일단 저거 보내자고. 오늘 점심 뭔가? 아직 메뉴는 못 정했습니다. 나 키즈 카페 온 아빠랑 아들 같은 느낌. 뭐 드시고 싶습니까? 오, 해주는 거 먹어야지. 자, 가속. 계속 가속합니까? 가속.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제 기적 신호를 줘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트. 아, 여기가 이제 그거구나. 한산도함이 단정 진해수체계라는 장비를 보유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총원 전투 배치 및 단정 진수요원 배치. 탑승 발사 시작하여. 아니, 내 지금 무고함정 피격 및 구분자 발사. 메소드. 저희가 지금 단정 진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괜찮으시면 딘딘 씨께서 한번 환자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미로? 네. 와. 딘딘아, 빨리 와. 밥 하러 가야 돼. 저 밀항하러 온 애 같아. 밥 하러 가야 돼, 빨리 와. 불법 관광객. 괜찮아? 밥 해야 돼. 괜찮아? 빨리 와, 밥 하러 가자. 시사실에서 봐. 시사장에서 보자. 이 상태로 식당으로 가라고? 저 언제 어디까지? 어우, 맛있다. 괜찮은데?
오,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통상 이제 함정이 출항을 나가면 이 멀미 때문에 좀 입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을 조금 이렇게 세게 하려는 편입니다. 대원들이 그래도 잘 먹어야 또 임무 수행도 잘하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함정이 굉장히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먹는 거 외에는 사실 즐거움이 딱히 없습니다. 아 근데 한 100일 나가 있으면 진짜 힘들겠다. 장기로 나가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매점이? 헬기로 가져오셨나요? 중간에 사실은 구매를 하기도 하고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싣고 나갑니다. 아...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싣는 쌀의 양이 한 15톤 정도? 360여 명이 거의 한 3개월 동안 먹을 쌀을 다 싣고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기항지에서는 야채, 뭐 채소 같은 과일류 같은 이제 신선식품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될 텐데 뭘 의뢰를. 만족하세요? 일단 의뢰서를 좀 작성해 주시죠. 아, 네. 간편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분식, 간단한식, 저장용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 텐데. 아, 아니요, 아니요. 네네네. 뭐야? 저장. 일단 부식을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첫자 아니 앞. 왜 앞에 질서가 기억니은 뒤엉니은. 부식을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첫자 아니 앞에 첫자가 기억니은 뒤엉니은 미음. 퓨. 퓨. 휴만식. 퓨. 퓨 땡. 설마 전은 아니지? 뒤에 전이냐? 맞아요. 맞아요. 나 지금 쪼았어. 봤어. 아니, 진짜로? 퓨전 한식은 한식을 재해석해서 우리 먹던 방식하고 다른 우리가 먹던 조리법에서 약간 변형된 이런 게 퓨전이 아닐까? 그 우리가 했던 그 닭볶음탕이 퓨전이지. 그렇지. 오, 그렇지. 요새 닭볶음탕 같은 게 퓨전이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퓨전이에요? 아 저희가 9개국을 입항을 하게 됩니다. 식재료가 사실은 맛있게 드셨던 한식 식재료가 아니고 외국에서 공수되는 뭐 야채, 과일류들이 많습니다. 승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리셉션을 하게 되면은 외국의 귀빈들이랑 교민들도 대접을 해야 돼서 이번에 한수 가르쳐주시면 훈련 다녀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식 창고에 외국 식재료가 있어야 돼요? 회식 시간이 12시여서 12시까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돼지 등갈비 있네. 등갈비찜 할까? 매운 갈비찜. 퓨전인데? 매운 등갈비를 크림소스를 찍어 먹게 해주는 거야. 어 괜찮다. 크림 소스도 중화되면서 딱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크림 소스에 등갈비 찍어 아, 먹는 좋습니다. 거. 뭐 파스타면이 이렇게 많아. 파스타면으로 할 만한 게 잡채 파스타. 왜냐면 의외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 잡채 되게 좋아한다. 어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시험 삼아서 팔아봤거든. 면에다 잡채 양념 해갖고 되게 좋아해. 어 그럼 괜찮은데요? 그럼 잡채에다가 당면을 파스타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참기름도 다 넣고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냉장고에 보니까 토마토 많으니까 토마토로 뭐 토마토 겉절이 토겉? 토마토로 겉절이 양념하면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고
하루 묵혔다 먹어도 맛있고. 어, 맛있겠다. 새콤. 국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지. 크림 콩나물 국. 아, 좋지 않니? 별론데요. 우리 국 중에 제일 많이 먹는 묵국. 묵국,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시큼하게 먹으면 이상해요? 어,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소고기 묵국? 네,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명 소고기 묵국. 또명국처럼. 어, 뭐죠, 그거. 또명처럼, 네. 또명국처럼. 왜냐면 아까 드린 힌트가 바다에 있고 멀미 때문에 양념을 강하게 먹는다잖아. 아, 네. 묵국이나 소고기국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일 줄 알았더니 먹어봤더니 새콤하고 이상할 것 같으냐?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도전해봐도 되고. 뭐 도전해보면 되죠.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조합이 지금? 그지, 괜찮을 거지. 머릿속으로 조합을 하면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등갈비 크림 이거 괜찮고 잡채 파스타 이거 괜찮아. 둘이 조합 괜찮고 겉절이까지 괜찮아. 어, 좋아. 근데 국이 조금 시큼하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조합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마음에 드세요? 크림 콩나물국보다 훨씬 나아요. 예! 아, 훨씬 나아, 훨씬 나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가시죠.